나는 타격이 없다. 두장 변화? 오. 독이다, 독. 보스 대왕 슬라임 대빵 카카 독지를 찌르기 이거 사기야 분명 사일은 여자일텐데 저 걸걸한 까까 목소리는 어떻게 내는 걸까요? 녹음돼 있는 거 아니요? 아 내 해시계야 미친 물음표에서 쳐나와가지고 거제새 상점색 내 해시계 배달원이다. 배달 하나. 배달 둘. 솔직히 에서 상점 뜰 때마다 외형질 던져주고 가고 싶어요. 진짜 외형질 주워다가 상점 주인 줘야 되는데. 리얼로. 카카 머리는 페널티 없이 목소리를 추가해 주네요. 혹시 페널티 없이 에너지를 추가해 주는 유물도 있나요? 그런 유물은 없습니다. 재수 없는 거 봐.
드드드드든. 타격 없는 사일런트가 이렇게 힘들었단 말인가. 앞으로 지성인답게 도박으로 포인트 안 벌고 당당하게 자본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카타 머리 하나 넣어주세요. 아니 넣어주시오. 감사합니다. 카카. 사망각 이쁘게 떴다. 무력화로 턱벌레 잡기. 그래도 카카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카카면 확정 사망인데 턱벌레는 아직 가능성 있다. 5,000원. 10만포 안전 무리터 환율 안정되나? 안정되나? 카카는 100% 사망인데 이거는 확률 조금 있음. 방금 턴에 무력화 잡혔어 했는데. 이젠 틀렸어. 가망 없음. 무효. 이제 이거 있으니까 괜찮음. 비탄. 네, 니오우스 계속 애들 올려보내지 말고 그냥 비탄 몇십 개 모아놨다가 한 마리한테 몰빵하면 되는데. 아, 아, 새 게임 개설하네 저거. 방패 그레민 개고순데. 어 미친. 이게 거부가 잡히네. 죽는 거였는데.
녹아내린 알. 프레츠. 어? 편지 칼. 아이 카카머리 공사로 넣네. 위조 지폐. 정품. 생각해보니까 저게 정품이고 내가 불법 복제였네. 두비 세 개 뜨면 편지 칼이라도 휘두르지. 기적의 시너지 만들기. 단투 개도. 이제부터 화상 들어가서 프레츠가 너무 잘 잡힌다. 제발. 오호. 시체 폭발 좋지 않나? 어차피 무한덱 볼 건 필요 없나?
세상 내일 다 납축을 하고 상점을 쭉 텁시다. 일단 저금통 잘 가고 코스트 늘어날 만한 거 빨리 먹어야 된다. 선적 고구마 껍질 겁나 잘 까네. 기절인데 죽었네. 프레트랑 마무리랑 연계됐으면 좋겠다. 어림도 없지. 기념품 사야겠다. 지금 덱 너무 약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비타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아이 버튼 잘못 누른. 에임 연습 좀 더 해야 된다. 갓 카드가 두 개나 있네. 참아야 한다. 포션 없이 여기 온 거는 되게 안 좋은데. 여기까지인가? 겁나 큰 실수였네. 아예 노란 불 들어가 있어서 실수했네. 아니 노란 불 들어가 있어서 아니 노란 불 들어가 있어. 역배
아니 근데 지금 덱 약한 건 맞죠? 순 무얼의 시계. 덱이 약한 건 약한 거고 중사장이 실수해서 죽은 거잖아. 아, 그건 맞지. 영체화. 방금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옆에 박았는데 만포가 들어오네. 뭐지 버금가. 생각 없이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실수를 예측해서. 배팅을 하십시오. 괜전이다. 엘리트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2번인데 뭐 엘리트 가자. 고개 쓱 쓰고 맨날 밑에 있네. 의외로 강하다. 잔상. 잔상 너무 쫄보 픽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쫄아야 되나? 아니 근데 잔상 넣는다고 파괴광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필요가 없겠지? 어, 표창이다. 나이스. 마우스 올리면 나오는 거래 걸려가지고 꺼냈어. 공업 사일러트. 어, 개 죽었냐고요? 되더라고요. 안일사가 아니라 안일사 맞긴 하네. 안일사였습니다. 트롤라베?
안일사였어 진짜. 아니 근데 아 이거 아씨. 수비 니킥 수비. 응, 잘 나왔네. 예비불 구르기면 어차피 아스톨라베 큰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니응 대포고 했으면 정배가 썼다. 아무 생각 없이 역배 간게 답이었네. 하지 마십시오. 배단을 보십시오. 역배회. 배당을 들여다볼 때 배당 또한 당신을 들여다본다. 이 고개는 들고 가야 되는 거긴 한데 첫턴 말릴 확률 낮춰주기 때문에. 와씨 에반데. 에바야 에바. 에바에 타라. 아 생존자 진짜 중요한데. 이제 생존 못함. 오! 킹 능성. 진짜 확 좋아졌다 갑자기. 이제 덱 개강함. 알고 계셨나요? 가진 돈의 절반씩만 걸면 영원히 도박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아닌데 올인해도 폐지 주워서 도박하면 되는데. 알고 계셨나요? 전략가님 감사합니다. 아스트롤랍에서 예비 뜬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 지금 저거 걸렀는데. 저거 보임 저거. 자산 걸렀는데. 뭘로 막지? 잔상상님 안 계신데. 프리탐? 프리탐 넣을 자리 있겠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없네? 인디언 기우제 역배가 왜 통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인디언이 대단하기 때문이랍니다. 인디언 대단해. 인디언 기우제가 언제나 성공하는 이유는 인디언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해. 알고 계셨나요? 올인해도 다음 배팅 전에 배팅할 포인트가 쌓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눈물이 나시겠네. 알고 싶지 않았을 걸. 모르고 싶었던 사실. 탱글탱글하네. 핑핑이 잡을 수 있을까? 표창이 워낙에 좋아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구독을 하고 시그널이가 더 빨리 쌓입니다. 2단계, 3단계 구독을 하면 시그널이가 더더욱 빨리 쌓입니다. 돈 못 받고 징징댈 시간에 구독을 하십시오. 아, 구독 개꿀팁이군.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구독 포인트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더만. 1.2배인가? 조금. 하지만 고급 구독을 하면 2배. 근데 3티어 구독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비싸. 우리 방에 3티어 구독이 두 명인가? 어? 흐릿돌. 그립을 들어와서 말릴 확률을 늘어놨어. 달팽이는 뭐라 확답을 못하겠네요.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장담을 못하겠다. 발놀림 같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밸류가 결국 표창에 기대야 되는데. 달팽이 잘 모르겠어. 아짐석 봐야겠다. 네, 지금 보면은 표창 좀 빨면 딜은 금방 올라오는데 수비 쪽으로는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무한대기라 지금. 오예. 달팽이 대비만 하면 되는데. 몸 풀기 포션으로 달팽이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래도 불안해 그냥. 첨탑을 하면 불안해 그냥.
언제 어떤 끔찍한 사고를 당할지 두렵다. 이 사일런트는 누구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였는가. 뿜 뿜뿜 뿜뿜 뿜뿜. 편지칼 똥중. 쟁점은 결국 달팽인데 다른 거 그냥 버튼 누르는 게임이고. 달팽이가 쫄티할 확률도 다분하고. 버스에서 나오면 싸우고 안 나오면 안 싸우는 거지. 아, 또 실수했어. 아니, 아이 노란색으로 나오니까 실수하자. 아까 서 실수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옆에 터지고. 치킨. 아씨, 심지어 첫 턴에 고개 안 나옴. 이거 먹읍시다. 포션 있으면 잡을 것 같긴 한데. 힘이 장난이 아니라. 두턴 때려서 킬 갖고 와야겠죠? 근데 패턴이 저겠던가. 와, 프리즘 사기다. 사기라서 안 씀.
아, 프리즘 사용할까? 까짓 거 프리즘 하나 사가자. 승부조작 하자. 하짐석이라고 잡힐 창방에서 포션 하나 들고 갈 것 같아요. 표창이라 깨시가 별로 필요 없어 보이고. 프리즘에서 경로 뜨면 대박인데. 팽이 넣고 발동시키지 않기. 쉽지 않은데. 2번 들어가신 분이 많으시네. 지금 순환 100%도 아니라서 첫 턴에 말리면 죽는 건 맞는데. 역배 할 만은 한데 확률이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 뭐 나였어도 소행 역배였다. 북칼보단 풀에 취하지. 유령 지금 먹을까? 다음 턴에 먹을까? 유령 지금 먹는 게 낫지 않나? 흐릿할 예정인데. 와, 고동 데미지 2분의 1. 깬 거 갓 지웠나. 타격 냉정함 수비 빙하 파지직 절힘 절힘 딜로만 심장 긁하기. 띠용 KSTS 절힘 뒤 셀 것 같긴 한데. 아 이제 빨리 돌리자. 아니 근데 빨리 돌리려니까 또 실수할 것 같네. 천천히 돌릴까? 등질이 급해다.
요즘 실수로 죽은 편이 더 많아. 화 걸렸는데도 딜 들어가는 게 어마무시하네. 뭐지? 옆에서 뭐 뽀사지는 소리 나는데. 심장이 부서지는 거였나? 배당이 달달했네요. 그지? 거지. 거지라니. 2위 카드 없으면 거지야. 난 거지야. 거지라서 붕대만 감고 다님.